쪽파로 지금 뽑아 놓으시기. 지금 뽑아를 뽑아 놓으시네요. 그리고 지금 다 쪽파로 뽑고 있어요. 돌아가 벌레가 뭔가 뭐. 그래서 쪽파를 뽑아 놓고 있어요. 쪽파를 뽑을 시기라. 쪽파를 지금 뽑을 시기라고? 뽑았는데. 굵은 놈은 좀 장아찌를 담아볼까 하고. 쪽파가 이로 와 이거 한번 쪼개볼까? 쪽파 녀석 잘 지었네. 와 엄청나다. 엄청 잘 지었어. 어 그러니까 이봐. 봐요 이렇게 잘 지었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장아찌들 좀 담아볼까 하고 골라요. 이런 놈은 잔 놈은 종자. 근데 종자를 큰 거를 심어야지 쪽파가 크다 그랬었는데. 잔 것도 심으면 땅만 걸으면 크게 이렇게 크게 드는 거야. 아 걸음만 그럼 제대로 주면 되는 거네. 잔 거를 심어도 지금 캐야지. 더 있으면 벌레가 먹어서 그러면 캐 놓는 거지. 벌레가 다 먹어요. 제 좀 더 놔두면 지금도 벌레가 생겼어. 응, 벌레 있어. 그래서 고자리팔이야, 캤어. 그리고 줄 때도 이렇게 땅에다 놓으면 벌레가 다 먹고 그러니까 비늘 위에다 널어놔야 벌레가 안 먹어. 땅에다 놓으면 습기가 차갖고 벌레가 다 먹어. 일단 다 따내고 보관 이렇게 잘라갖고 이런 거 벌레가 먹어서 이렇게 생겨. 고자리팔이 약을 하긴 했었는데 얘가 벌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네. 벌레가 먹은 거. 약 하기 전에 먹었어. 이거 이 벌레가 이렇게 다 먹었어요. 지금 쪽파를 캐 놓아서 이게 종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갖고 심어서 이제 김장할 때 쓰는 거잖아. 김장 배추 심을 때 심으면 김장할 때 쓰고 조금 더 늦게 심으면 김장하고 나서 심으면 또 종자가 되는 거야. 김장할 때 같이 심으면 종자가 늙어버리니까. 너무 크니까 나중에 또 심어. 두 번 심어요. 종자는 나중에. 10월에 심어서 종자. 7월에 심어서 김장. 김장 배추 심을 때 같이 쪽파를 심으면 그때 겨울에 김장할 때 쪽파 김치로 담을 수 있는 거고 한 10월 달 그때 심은 거는 이제 씨 하려고 심는 거고. 난 한 번 심어서 이거를 다 놔두면은 이게 씨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눠서 심네? 일찍 심으면 벌레가 다 먹어버리니까 종자. 아 종자는 늦게 심어야 벌레가 들잖아. 아 일찍 심어놔봐야 벌레가 먹으니까 늦게 심는구나. 일찍 필요할 거는 이렇게 머리만 따가지고. 우와 이거 엄청 큰데? 이렇게 해놔야지 이제 이게 씨가 되는 거예요. 쪽파 씨가 돼서 이거를 다시 이제 심으면 돼요. 김장 조금 하는 사람은 심을 수 없는 사람은 화분에다가 열 포기만 심으면 김장 충분히 해요. 재미로 한번 심어보래요. 재미로 한번 심어보면 그게 나가지고 크면 참 기분이 좋아. 쳐다볼 수라. 꽃 쳐다보는 듯이 먹는 것이라. 지금 캐온 쪽파를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이 위에다가 깔아야지 벌레가 안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맨땅에 하지 말고 이렇게 비닐 같은 거를 하나 깔아서 이렇게 널어 놓으면 되고요. 지금 말릴 때 이거를 하나하나 따서 말려야 하잖아.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이제 놔두면 말리니까.
굳이 처음부터 막 얘를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을 떼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놔두면 마르면 지들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이렇게 쪽파 씨를 지금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배추 심을 때 그때 심으면 겨울에 쪽파 김치를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쪽파가 있으신 분들은 캐서 말려서 씨로 보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